여러분 누구시냐? 예수 바보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예수 바보입니다. 그냥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오늘 갈래 보세요.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강건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일반인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다른 거 없어요. 굉장히 중심 좋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1장에 들어와서 가나안 들어왔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들어왔단 말이죠. 돌아가지고 지금 요 시간이 한 6년, 7년쯤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지금 우리는 후딱 지금 몇 주만에 지나왔잖아요. 한 두 달 만에. 근데 지금 요 때가 뭐냐면 6년, 7년 지난 때예요. 그러면 뭔 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지나서 지쳤죠. 그러다가 지금 6년, 7년 지나오면서 어떡합니까? 정탐꾼 보냈죠. 요단강 건넜죠. 여유구 무너뜨렸죠. 그러면서 아무리 연합군 쳤죠. 그럼 지금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지친다. 그럼 그러면 안 되겠어요? 쉬고 싶다. 이놈의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노? 그래야 되는데 오늘 갈래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45년 동안 내 힘이 그때나 지금 일반이다. 나는 출입도 감당할 수 있다. 내 나이 85세다. 아무 상관없다. 그럼 이렇게 딱 되면 다음 주에 뭡니까? 정복에 나갑니다. 그럼 다음 주 이제 18장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제 막 요소가 말합니다. 왜 땅을 빨리 정복 안 하냐? 너희들 어느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냐? 18장 3절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안에는 제목을 예수 바보, 다음 주는 예수 따름이. 다음 주 제목이에요. 18장 1절부터 한번 설교 들어봐보세요. 이런 쭉 흐름을 봐보세요. 예수 바보는 예수만 따라가요. 정복하는 것만 크게 정복입니다. 여러분 꼭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영하고 내하고 몸을 동시에 살려야 됩니다. 이거 세 개는 우리가 뭐 2분설이다 3분설이다 그거는 학자들이 말한 거고 사실은 하나예요. 영하고 뇌하고 몸이. 그럼 여러분에게 영의 문제 오면 뇌나 몸에도 문제 오고 여러분의 뇌의 문제 오면 그게 영과 몸에도 문제 오고 여러분의 몸에도 문제 오면 뇌와 영에도 문제 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 가지고 오감이라 그러죠? 말하는 것, 보는 것, 맞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을 복음으로 해야 이게 뇌에 각인되고 영이 사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뭐합니까? 이게 세 개가 동시에 죽어버립니다. 동시에. 뭐, 우리가 고인을 보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김수미 씨가 뭐 이렇게 사망했다 그래요? 그러냐고. 뭐 참, 욕도 잘하고, 뭐 웃기고, 뭐, 참 사람이 좀 괜찮아요. 이분 이제 김혜자 씨를 통해 가지고 아마 건설 통해서 복음 받게 되었죠. 근데 그런 잘 모르겠고 이분이 원인이 고혈당 쇼크라고 의사가 진단했어요. 뭐 자고 있는 사이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액에 포도당이 과하게 쌓인 상태다. 사인이. 그러면 그게 왜 왔냐 이럴 때 원인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여러분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러면 스톱 이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권사님께 봉투를 줍니다. 그럼 권사님 보고 안 받아. 그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나 얼른 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똑같습니다. 옵니다. 오는데 안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안 받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집중입니다. 집중. 여러분 몸하고 뇌하고 영을 하나로 집중을 시키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니까 한 군데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사단이 약한 걸 파, 여러분 속 이 세계 중에 뭔가 약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약한 걸 파고 들어가 이 두 개를 무너뜨린다니까요.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걸 안 약하게 만드는 게 그게 뭔가 집중이란 말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집중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 늙어가요. 우리는 병들어가요. 우리는 죽어가요. 어마어마한 문제 계속 와요. 그러면 자꾸 집중이 안 되니까 뭐합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듣는 소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안 되니까 집착하는 겁니다. 딱 약한 과제 집착합니다. 분열됩니다. 그러고 보세요. 그러고 됩니까? 드디어 중독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이럴 때 방법이 이것이 맞다 맞다 저는 해보니 그렇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호흡이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독소 86%는 절대로 땀이다, 그 다음 운동이다, 그 다음 생리다 그러고는 14%밖에 안 나와요. 86%는 뭡니까? 호흡 가지고 이 장을 짜라니까요. 장을 짜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에 호흡을 딱 끄트낼 때는 장을 막 꼽니다. 호흡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호흡하냐 할 때 여러분이 딱 놓고 이렇게 하면 들으셔요. 들으시는 거하고 내쉬는 똑같아요. 제목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멈출 때 그때 열쇠가 있습니다. 오세요. 들숨.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호흡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들으시는 겁니다. 코로 들어. 그래서 호흡 이게 한자로. 이거는 없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멈숨. 숨을 멈추라니까요. 멈추라니까요. 여러분 오래 멈추세요. 오래 멈추면 뭡니까? 이게 세계가 삽니다. 일단 내가 삽니다. 눈만 감아도 내가 산다니까요. 뇌를 식히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나 생각을 많이 한 분들 보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게 뇌에서 산소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빨리 산소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뇌로 넣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아랫배로 넣는 겁니다. 호흡을 해가지고. 배가 쑥 놓아야 돼요. 그러면 산소가 들어오면서 뇌와 이게 이제 코로 들어오죠. 그러면 상비, 중비, 하비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뇌로 거쳐가지고 심장에서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 저장해요. 이래가 됩니까? 저장할 때 그때 뭡니까? 말씀 묵상하라니까요. 이거 하지 말고 말씀을 딱. 그러고 됩니까? 들숨, 멈숨 들으시고 이제 내뱉는 겁니다. 날숨. 들으시고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한번 딱 해보시라. 그러니까 멈출 때 그때 만약에는 이제 말씀을 딱 묵상해요. 여자의 우선,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렇게 해보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 상태. 우리 집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하루 다섯 번 기도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상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럴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 놓고 다섯 번씩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더 말할걸요? 제가 더 말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것만 합니다, 진짜로. 저는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저녁 자기 전에 그래서 호흡하면서 잠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일났습니다. 4시 반에 일나가지고 열어놓고 딱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씻고 나오면서 30분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점심 먹죠? 점심 먹을 시간 있어요. 그러면 제 방을 돌면서 합니까? 기도함도 하고 저녁에 밥 먹고 한 시간 돌면서 기도하고 일부러 합니다. 일부러. 저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상태가 보세요. 어느 상태에 보냐면 스트레스다, 염려다, 불신앙이다 이게 안 생겨요. 두려움이 안 생기는데 옛날에 약간 문제 오면 어쩌지? 큰일 났네. 근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내가 방금 장로님 보도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은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어느 목사가 행복하답니까? 어느 목사가 목회가 쉽답니까? 저는 쉬워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제 설교를 빼가지고 막 짜증내가지고 그걸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인밖에 관심 없어요. 다른 교인 관심 없어요. 난 우리 교인들만 관심 있어요. 난 여러분의 관심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 다른 사람이 관심 없다니까요. 난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다. 나는 뭐든 다 할 거다. 내 상태. 이게 계속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알겠죠? 교회에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집에 가가지고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까지는 행복하세요. 알겠죠? 집에서 막 부부들이 막 싸움을 하고 와도 여기 딱 오면은 괜찮아. 그러다 또 가가지고 싸우는 건 여러분 사정이고 지금은 행복하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딱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나는 예수 바보라. 예수 바보는 누가 예수 바보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 바보입니다. 오직 예수라.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해 볼게요. 좀 이따가. 나는 진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죽다가. 여러분 오직 예수를 붙잡으면 이 답이 나옵니다. 아, 예수가 유일성이 예수밖에 없구나. 유일성 예수. 예수는 오직이고 유일성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재창조가 나옵니다. 오직 예수. 유일성 예수. 재창조 예수. 누가 너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예수님 안 합니까? 여러분을 써서 예수님 하세요. 그러나 이 전제할 때는요. 이 존칭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 할 때는 그럼 하나이랄까요 내가? 하나님 하지. 그런 거는 따지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 혼자 예수님 하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바보는 예수밖에 몰라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다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여러분 딸바보 딸바보 딸바보는 어떻게 합니까? 딸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보니까 지금 정강동이 씩 웃으시는데 딸바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딸밖에 몰라. 그러니까 어디 가든 딸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혹시 아내 바보 있습니까? 아내 바보. 남자들. 아내가 좋아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예수 바보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예수 바보. 똑같죠?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 산에서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2장 18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요. 그게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나 중심으로 6장에 물질 중심으로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창세기 3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를 끝내신 겁니다. 방주 속에 들어오면 산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예수. 구약의 모든 구절구절이 전부 예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오실 것이다. 뭘 위해서 말입니까?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신약은 뭡니까? 오셨다. 오셔서 끝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 과제는 뭡니까? 엄청난 이 축복 가지고 응답을 누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딱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계속 말합니다. 진실이 뭐냐?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진실이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인가? 저는 그 질문자 틀려서 생각합니다. 제가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해야 돼요. 진실이 뭐냐가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의 눈 가지고 보면은 다 죽여야 됩니다. 진리의 눈 가지고 봐야 돼요. 아멘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제가 사는 것 다릅니다. 왜 다른 줄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눈을 한 번도 못 쳐다봤습니다. 왜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있으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이 그만큼 무서운 줄 몰랐어요. 단 하루도 술을 안 드신 적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싹 다 그만두고 술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저래 살지? 아버지가 제일 미운데 어느 날 내가 아버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생각이 좀 이게 좀 달라요. 뭐 잘하냐 하면은 아들들이 초등학교만 딱 졸업하고 전부 일하러 가야 돼요. 장남은 공부시키고 장남은 막 완전히 막 엘리트 코스로.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경남 진주에 우리는 시골이란 말이에요. 진주에서 한 학교 들어가야 돼요. 진주에 진주고 진주 동명구면요 대단 학교였습니다. 그럼 어떡합니다 그게. 국기에 우리 형이 다녔다니까요. 우리 큰 형이. 그러면 나머지 둘째부터는 들어가면 둘째부터는 국민을 좀 마치고 전부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둘째 형 가고 누나 가고 내 위에 형은 지석급사라고 나도 이제 가야 돼요. 하필 국민 6학년 때 그 8월 달이었어요. 그때 경리정리하는데 우리 부친이 저 들판에 나간 겁니다. 우리 땅이 많으니까. 이래가 거기서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전 직접 봤습니다. 다리가 허벅지가요 절단된 걸 봤습니다. 나는 눈물이 안 났습니다. 왜 안 났냐? 원수가 죽었으니까. 전 웃었습니다. 아, 잘 죽었다. 안 죽었어.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나는 몰랐다니까요. 이 저주가 그렇게 무서운 거를.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좀 있다가 이제 보상금 받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쇼크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할머니 아들이 죽었으니까 장남이 죽었으니까 쇼크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싶어가지고 옷도 하나 안 챙기고요. 그 상복 그대로 가지고 500만 원 받아가지고요. 이제 정부에 준 거죠. 정부에서 이제 뭐 경징하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보상금 받아가 진주 놓아가지고 집을 하나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학교 다닌 거죠. 우리 형하고 같이 종합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큰 집이지 방이 많지. 그러니까 동네 불량배가 집에 다 온 겁니다. 완전히 우리 집이요. 진짜 동네 불량배 합숙소라요. 그러니까 물 거 많지. 그 다음에 방도 많지. 그래서 우리 둘이를 형하고 저 둘이를요 기둥에 묶어놓고요. 담배를 갖다 집어넣고 귀에 집어넣고 코에 집어 입에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중1 때 술 담배를 배웠잖아요. 제가 안 한 짓이 없습니다. 중1 때부터. 저는 지향의 뭔가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눈 뜨면은 파출소래. 내가 그거를 보니까 완전 우리 아버지야 내가.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거 저주 아닙니까 이거? 나는 어쩔지 모르겠는 거죠. 이게 나올 길이 없었어요. 나올 길이. 제가 복음 깨닫고 알았습니다. 아, 나는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구나. 그 저주에서 나를 구원한 겁니다. 나는 보고 보니까 용서가 됩니다. 아버지가 진실? 아닙니다. 나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의 눈 가 보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용서가 됩니다. 안 그래요? 잘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축복이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요. 이거 보세요. 개는 아무리 대성해도 큰 개밖에 못 됩니다. 알겠죠? 아무리 개는 아무리 대성해도 큰 개밖에 못 돼요.
광수 생각에 놓잖아요. 그 광수 생각 그리 놓잖아요. 아프리카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인종이 사람을 탁 잡아가지고 나무에 묶어놓고 이제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꾸물라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갔던 식인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와, 유학생, 유학파. 이런 거. 유학 갔다 왔으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에다 꾸어먹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이런 방식 없앱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유학파다. 이렇게 불때가 묵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파가 이제 그렇게 말을 거창하게 한 겁니다. 이러니까 유학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맨날 불때가 꾸어야 되냐. 내가 영국에서 좋은 기계를 가져왔다. 내놓은 게 브루스타입니다. 아, 재미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릅니까?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눈 가지고 봐야 돼요. 이 축복을.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이 축복을 딱 봐요. 근데 인간은 자꾸 나도 모르게 또 찾아갑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왜 누려야 되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못 누리면 결국은 우리의 후대가 이리 갑니다. 노예로 갑니다. 아이들 노예 됐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지금 노예 됐잖아요. 아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게임의 노예. 보세요. 부모들이 만들잖아요. 아이들이. 공부의 노예, 어른들은 돈의 노예, 일의 노예, 노예 됐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노예로.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리고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에 자살한 사람 42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 두 명 자살합니다. 29분에 한 명. 우리나라에. 통계 나왔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어른도 아니지만 아이들이 드디어 자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진실 아닙니다. 사실을 봐보세요. 드디어 보세요. 완전히 애굽입니다. 세상이죠. 노예가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보세요. 중독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집착되어져가지고, 완전히 고통당하면서, 이래가지고, 애굽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눈에 안 보이는 이 바로 사단이 우리 후대를 딱 잡아본 거예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다른 농기, 오직 예수, 문설주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 딴 거 말고요. 다른 것보다 오직 예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알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밖에 없어.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게 뭔 소리지? 이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은 오직 예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구면은. 왜요? 안 당해봤거든, 이거를요. 여러분은 처절하게 당해봤잖아요. 처절하게. 저는 늘 말합니다. 예배 말고 없어. 예수 말고 없어.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우리 연령쯤 돼가지고 여러분 연령 돼가지고 제일 고생하다. 아, 그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받은 모든 죄들을 끝내신 거예요. 피. 그분이 오셨습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사람 몸을 입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른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딴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를 건질 단어가 예수 말고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 좋아요. 세 번째 보세요. 마가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는 곳에 임하는 겁니다. 왜 하필 가나안 땅 가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왜 가랍니까? 오늘 왜 하필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가 뭡니까? 아낙 산지. 그 자리가 헤브론. 가나안 땅의 중심 헤브론. 알죠? 그게 뭡니까? 이 성전이 있는 땅입니다. 왜 그걸 달라고 그럽니까? 이겁니다. 이거. 오직 예수. 여러분 여호수아 끝날 때 보세요. 끝날 때. 저는 마지막 24장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몇 시에 나오겠죠? 이분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합니까? 요셉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오실 그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분이 이게 이분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유골 가지고 있다가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가나안 땅 거다 묻어달라. 뭔 말입니까? 오직 예수 가나안 메시아 오실 땅.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 그 말 보세요. 전도 선교. 여러분 이것 말고 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이걸 단어치 부르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기 잡혀가지고 막 아둥바둥 사네. 이걸 단어치 부른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좀 물기 있고 행편이 풀려야 되지. 안 됩니다. 이거 하면 행편 풀립니다. 요석에 돌아서 요석에서 라니까요. 여러분이 요석에서 여러분 행편이 다 풀리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행 풀리면 안 풀리면 잘 겁니까? 안 풀리면 안 올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안에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딱 언약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유일성이었습니다. 뭐가 유일성입니까? 드디어 이게 놉니다. 여러분이 이걸 딱 갖고 있으면 천명이 딱 보여요. 천명. 그걸 보고 언약이라 그러죠. 천명. 뭐가 천명입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누나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천명. 맞죠? 그죠? 천명. 3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언약 딱 보세요. 준다고 말해요. 주었다. 이미 완료형 완료형.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세요. 언약이 뭡니까? 너는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유일성이었습니다. 유일성. 여호수아가 뭘 붙잡았습니까? 오직 예수 유일성 붙잡은 거예요. 뭐가 유일성이죠?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해라. 언약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율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유일성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천명입니다. 천명. 명령이죠. 명령. 뭐 실화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군대 시찰을 쭉 나가는데요. 군인들 시찰을 하죠. 말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말을 타고 가면서 뭘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군대 쭉 조직 들어갔다가 보는데 갑자기 말꼽을 놓친 겁니다. 말꼽을 놓치니까 말이 앞을 팍 들면서 이 나폴레옹 대왕이 황제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때 근위대 병사가 말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정이 됐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자세 말했습니다. 고맙네 근위대장. 그때 근위대 병사가 황제 폐하 저는 근위대장이 아닙니다. 근위대 병사입니다. 지금부터 근위대장이야. 됐죠? 그게 근위입니다. 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정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끝난 거예요. 자녀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된 겁니다. 명령한 순간 된 거예요. 명령. 천명. 자, 두 번째입니다. 소명. 이게 뭡니까?
응답입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요 언약 가족하니까 하나님 탁 이걸 만나죠. 이 사람을 기생라합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생라합을 언약 가니까 됩니까? 요단을 걷는 겁니다. 이거 응답 아니에요. 요단을 여러분 다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사단이 해야지 여러분 왜 합니까? 여리고 무너진 거 보세요. 그리고 봐봐. 아무리 연합군이요.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해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되면은 뭐든 기도하면 된다라고 떠볼 겁니다. 내가 자꾸 그러면서 미안한데 뭐 사실이니까. 보혜가 이제 오늘 첫 교회를 와요. 예배드리러. 왜냐하면 이제 애가 이제 그러니까 예배 오니까 이제 금요일 날 주사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밖에 나면 안 되거든 애들은요. 면역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오려고 주사를 몇 번 맞고 마지막에 이제 금요일 탁 맞은 거예요. 주사를. 의사 그랬답니다. 이거 주사 맞고 나면 열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열이 많이 올라가서 안 내리면 바로 병원 오이라.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을 맞고 나니까 토요일 날, 금요일 밤이죠. 토요일 날. 밤새 아프니까. 어른도 그렇잖아요. 독감 맞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밤새 끙거리고 울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을 못 하지 뭐. 말을 하면 될 건데 말도 못 하잖아요. 그냥 우는 거지 그냥. 떼서고 잠도 안 자고. 우유부터 하고. 그래 이제 그런 걸 내가 듣고 내가 탁 안았죠. 내가 우유를 탁 먹이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보혜야. 우유 먹고 한심 자고 일어나면 열 떨어질 거야. 됐게 안 됐게요? 내가 안 됐으면 그런 간증 하겠습니까? 내가 안 돼 그런 간증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겠죠. 아이고 막 내일 돼서 내린 거지. 어째 그걸 안 믿으라고 발언을 하십니까? 어째 그걸 안 믿으라고 그렇게 때렸어요? 나는 바로 이야기했어요. 이거 우유 먹고 한입 자고 일어나면 열 떨어질 거야. 딱 재보니까 32도 믿어. 하나는 37도. 싹 떨어져. 오늘 첫 출근하지. 그래서 내가 다 안고 이랬습니다. 우유 먹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내가 우리 안고 불렀다니까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보혜 사랑하심, 보혜 사랑하심, 보혜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근데 계속 불러줬습니다. 왜 해보세요. 그죠? 여러분 탁 넣어가지고.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지영이 사랑하심, 지영이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 계속 불렀다니까요. 못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한다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언약, 딱 문제면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겠다 생각하면 돼요. 문제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아니요. 기도하면 돼요. 왜요? 유일성 예수. 세 번째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응답받으니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3부 때는 한 단어만 딱딱 이야기해 볼게요. 한 단어씩만. 한 단어씩만. 오늘 2부 때 아니고 3부 때 한 단어씩 해 볼게요. 그게 뭡니까? 정인. 오늘 본문에 보세요. 최고의 센 조석이 되겠습니다. 하필 헤브론 가나안 땅 안에 헤브론은 이 지금 두 지파가 헤브론 지역을 딱 장악했어요. 그게 아낙 자손이에요. 크고 강한 족속입니다. 일곱 족속 가운데서 최고 강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헤브론이 있어요. 그 성전 짓는 곳이죠. 가나안 땅 중심에. 네, 아낙하죠. 여러분 큰 거 무너뜨리세요. 큰 거. 사명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무너뜨리면 한국 삽니다. 살아요.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이쯤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딱 언약이죠. 정인입니다. 난 땅 가 잡습니다. 오늘 갈래 보세요. 난 땅 가 잡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왔습니다. 나는 45년 동안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지치죠. 지치면 약한 부분에 사단이 팍 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무너져 봅니다. 그럼 이 치고 들어오죠. 그러면 두 개가 무너져 본다니까요.
여러분 탁 내려치고 들어오죠. 마음, 생각, 정신 이게 치고 들어오죠. 그럼 두 개 다 무너집니다. 몸을 치고 들어오죠. 두 개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대책 없어요. 무너지면 안 돼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 일반이다. 늙었는데 늙었도 안 그러고 나는 지금도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보세요. 참 엄청나죠. 여러분 그 응답을 여러분 탁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치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병들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무조건 강건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래서 안 해가지고 내가 45년 동안 내 힘이 일반이라 힘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죠. 여호수아가 자기 친구 아닙니까? 갈렙에게. 여호수아 갈렙한테 헤브론을 줬다. 헤브론 아시죠?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조카를 내보내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풀. 헤브론 마므레 다른 뜻이 교제. 교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딱 될 때 여호와여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할 때 헤브론으로 가라. 교제. 그 땅에 뭡니까? 성전 지어진 거예요. 그 땅이 누굽니까? 갈렙이 봐보세요.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럼 그때하고 지금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니까 지금 여러분도. 그 말씀 지금 말씀입니다. 자 결론 맺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재창조 정복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딱 하시면은 약간 이렇게 하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뭡니까? 세 가지 응답이에요. 당연한 응답이에요.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당연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도 됐다. 그거는 내가 한 거죠. 그냥 당연히 와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받을 복을 받는 겁니다. 지역정보. 한적이 딱 정복됩니다. 특별히 보세요. 경기 남부지역. 1천군데 제자. 1천 군데 망대 세우고 1천 지게 세우면 경기 남부지역 재앙 무너집니다. 우리가 다 400개 딱 세웠는데 사람이 잠깐 무너졌잖아요. 1천 군데 세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임직 취임하는 겁니다. 집중이죠. 임직자 취임하는 분들이.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손해보면 그 여러분이 왜 손해봅니까? 손해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신방을 통해서 미션을 주죠. 추수까지. 지역 정보입니다. 딱 지역.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딱 필요한 응답이에요. 하나의 필연적인 응답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라 정보입니다. 한 나라가 정복됩니다. 이게 순서 아닙니까? 이게 순서. 이렇게 된 분들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분들이 제대로 전도운동 하더라. 한나라. 교회 세우기. 내가 일부러 오늘 어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세계 알테이드 끝나고 안 들어가시고 계신다고 하길래 저 지방에 가신다고 하길래 제가 전화해 부탁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저에게 오시면 좋겠다. 신앙 선교사 보고. 클락 쪽에요. 그냥 거기다 교회 세우니까. 참 감사하죠.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지 마시고 앞에 나갈 땅 봐봐요. 반듯하게 얼마 큰지, 얼마 좋은지, 훤해요. 그래서 저기 화성 땅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주부터 오산시장 기도하고 화성에 기도하잖아요. 저기 화성 땅이거든. 하나님 저 땅을 주시는 거 보세요. 한계 뭐가 있습니까? 한계 없어야 돼. 당연한 거 필요한 겁니다. 당연 필요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계 있으니까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마차 그때그때 주시는 거 보세요. 그럼 이제 뭡니까? 우리는 이만 잘하면 돼요. 갱신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TCK의 제사의 문화권이죠. 후견인이잖아요. 후견인. 이건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아이들 바로 키워놓으면 살아요. 나라 정복하죠. 그러면서 이제
절대가 보입니다. 이게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거, 우리가 시대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새들, 아이들의 뜰, 237 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기도의 뜰을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 교육, 전도,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죠. 그리고 이제 금토일을. 여러분, 일부러 하세요. 여러분, 조금 전문인들은 일부러 토요일 아이들을 키우라니까요, 아이들. 키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안 키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해야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위해서 이제 합니까? 우리는 절대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릇을 다 만드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유일을요. 그 보세요. 이 아우어 인재 학교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멘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것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우리 아이들을 바로 키워야 돼요. 저는 늘 말합니다. 데모하는 거 최고 싫어합니다. 저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학교 가가지고 대들지 말고 공부를 똑바로 해라. 회사 가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일을 똑바로 해라. 저는 그 주장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 바로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까지는 굉장히 축복 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여러분 누구십니까? 갈렙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바보입니다. 오직 예수, 유일성 예수, 재창조 예수.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앞만 봐도 예수 바보입니다. 굉장히 기쁘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